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네, 조금 있어 보시죠. 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야, 나왔네요. 하마처럼, 저거는 또 무슨 말인지 뭔가 이렇게 예, 책을 많이 또 만드시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은유 표현이 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예, 그게 방심했다는 뜻입니까? 방심이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요 3번을 이거를 뜯어보면은요. 이게 참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주 그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했다. 탐정처럼. 예. 진실을 파헤치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이 결정적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캐고 들어가면은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재밌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그저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 제2 위성정당이죠. 예. 지금 최강욱 그 대표 있는데. 예. 예. 뭐. 처음에는 굉장히 선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열린민주당이 많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석수를 많이 차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왜또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심층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 설명할게요. 그 워낙에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더 합니다. 그 영특하신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얼마나 컸게요? 3분의 2 정도 됩니다. 66%. 예, 그러니까 당일에서 3명이 그 투표를 했으면 사전에서는 2명이 투표했다. 아직까지 그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커졌죠? 예, 상당히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예. 그러면은 한 정당이 말이죠. 당일에 100표를 얻었다면은 사전투표에서는 규모만큼 얻겠죠? 그죠? 예. 규모만큼 얻으니까는 67%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의 그 오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오차는 있겠지만은 67%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시 부가를 설명하면은 지금 최태림 씨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시 부가를 하게 되면은 만일에 특정 정당이 예를 들면은 뭐 열린민주당이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획득했으면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66% 내외를 획득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열린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67%가 아닌 몇 프로를 얻었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본 것이 다음에 나오는 표입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투표율. 예. 불가사의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칸이 열린민주당의 그 득표율인데, 이게 제가 전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7%에서 67%를 초과해가지고 한 80%나 90%만 얻었어도 속아주겠는데, 이거는 두 배가 되니까. 여러분, 푸른색 칼럼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예, 푸른색 칼럼에서 예, 열린민주당. 예. 이게 황당을 넘어서 엽기라 그러죠. 이런 걸뭐 엽기.
이런 것을 두고 엽기적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황당을 넘어서 이거는 미배인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미배인도 필요가 없답니다. 예,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박성영 교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 박성영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도 필요가 없고. 예. 이거는 그냥 그 조작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배달 사고가 터졌고 조작 사고가 터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이게 뭐 한 22% 2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은 털린 수준이에요. 털린 수준. 당한 수준이고. 강도한테 털린 수준이에요. 강도한테. 예. 여러분 옛날 국어 배울 때 요즘에 분들은 그런 거 안 배우실 건데 좀 고어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눈에 빛이 펑펑펑 나가지고 그게 그냥 종이를 뚫는다는 정도로 꿰뚫어 본다, 골똘히 본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지금 이 도표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 이 최태림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도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21대 총선의 부정선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물리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예, 초등학생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두 개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은 완전히 다 빼앗긴 겁니다. 그 66%에서 너무나 많이 빼앗겨가지고 그냥 20몇 프로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예, 3분의 1. 예. 3분의 1만 하고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지금 추측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서로 좀 나눴는데 몰빵이 어디가 됐는가 열린민주당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을 이 통계란 것이 이 데이터란 게 위대한 것이 이런 걸 딱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열린민주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해도 해도 66%에서 무려 뭐죠? 30% 40%대를 가져간 겁니다. 완전히 열린민주당을 밀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걸 놓고 뭐라고? 조작이 없었다고? 부정이 없었다고? 예. 그렇게 그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예. 딱 거든다면 예. 이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설명을 이 우리 고객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하시죠. 이 표 한 장으로 공병호 소장과 이병태 교수의 논쟁은 끝났죠?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로는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결정적 실수라고 썼거든요. 그걸 좀 유식하게 하면 치명적 오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예, 치명적이죠. 여기 보니까 참 많이 정말 최태림 씨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이 자료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하세요. 동기가 필요 없는 완전한 분석입니다. 기독자유당 표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갔네요. 부정선거 부정하는 인간들 속으로는 떨고 있죠. 하지만 지네들이 이기고 싶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선거한 것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동안 통계 분석을 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 표처럼 아름다운 분석은 참 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아름다운 표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 아주 결정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여기 좀 더 설명할 게 있으시면. 야, 뭘 또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브렉시가 그 상당히 그 활발해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뭐역 앞에서 하는 그 브렉시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파를 해주세요. 전파를. 예. 봐라.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전파입니다. 제가 때로는 침식을 잇고 이 표를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파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소장님이 저기 양정철 씨가 그한 말이 나는 이번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두렵다. 한 말을 저기 다른 프로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그, 여러 번 인용했어요. 근데 예. 너무나 명언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한게 아니고요. 처음 양정철 씨가 이거 두번 말했죠. 두번 말을 했는데 처음에 말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런 거하고 연결지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 자, 그러면 4월 16일 날. 이게 바로 양정철 씨가 한게 바로 이 대목을 말을 한 겁니다. 양정철 씨가 말을 한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열린민주당의 강력한 압박을 받은 권력 핵심부에서 양정철 보고 그랬겠죠. 야, 저 열린민주당 요구 좀 들어줘라. 그렇게 지시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정철은 선거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하면 이거는 걸리면은 이건 착살 나는 거거든요. 착살이 나는데 양정철이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철이가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아, 그건 무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권력 핵심부에서는 양정철한테 강압을 한 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양정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누가 봐도 안 되는 그 조작을 해버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정철의 이 말에는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한 말에는 지시자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지시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발을 빼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예. 되겠구나. 아니, 그래서 이 열린민주당의 이 심한 기형 같은 이 사전 득표율은 양정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병호 TV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양정철 씨, 미안해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사실 양정철 씨에 대해서는 망명을 각오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풍모가 낭만적인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예. 양형, 앞으로 자신한테 전개될 운명을 잘 감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분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치명적, 실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 실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강압에 의한 실수,
내지는 조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엄격결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양정 처리가 회한이 드니까 아.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잘 조작을 해놨는데 표시 안 나게 막판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그 저기 표시가 나게 돼 있으니까 양정 처리가 회한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몹시 두렵다. 이게 좀 그 약간 시적이에요. 예. 그 표현이. 그 뭐가 두려운지. 알송달송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아주 알송달송하죠. 아, 보통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던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조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이런 생각은 저는 초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초반기에는 못했는데 한 90%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 양정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 내면 세계까지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보통이 아니네요. 예,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예. 이 지금 이 선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작을 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작을 할 때는 들통이 안 나게 그리고 들통이 나더라도 둘러댈 수 있게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조작의 수치입니다. 조작의 수치고. 조작의 수치. 예, 조작의 수치. 아주 오늘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어느라는 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조작의 수치. 예. 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양정철이가.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아주 잘 짜놨는데, 아, 이게 막판에 와가지고 정모 씨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거 저기 저 이 치명적인 어떤 그 허점을 남기게 됐네. 이거 걸리면 끝난다. 이거 걸리면 끝난데 이게 공병호 TV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회한이 있어서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한 겁니다. 맞죠? 네, 그 진짜 그 4월 16일 날 나온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 참 묘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 첫 문장 나는 너무나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홀련이 떠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상당히 낭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히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자기 소신껏 또는 의리로 소신인지 의리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아주 그냥 그 통 크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통 크게 딱 하고 실패하면 나는 뜬다. 망명을 각오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 진중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양반이 가장 경을 칠 거라고, 그 정권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다 발표가 됐으니까. 네. 예.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봐도 봐도 예술이네요. 이 테이블이 21대 총선에 그야말로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이게 21대 총선의 그냥 총합입니다. 총합. 열린민주당을 지나칠 정도로 밀어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평균값이 당일 투표 대 사전투표가 100표 대 66표입니다. 그게 전국 평균이죠. 모든 당에. 66%. 예, 예.
전국 평균입니다. 이게 선거 전문가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겁나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엉뚱한 변수가 터져버려가지고 이런 허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하면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판사는 바로 이거는 이 저기 그거를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이거 부정선거 규명하는 거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셔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우리 산 타고 정상 가다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데 서면 그 발길을 그 다음으로 못 가잖아요. 너무나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아니, 이 테이블이 그겁니다. 이게 그쪽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텐데 네. 그냥 넘어가죠. 네. 예. 미통당 공병호 TV 방문해서 부정선거 공부 좀 하고 이번에 부정 밝히지 못하면 대선은 불본듯 뻔한 것이다. 우리는 뭐 대선이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겠다. 뭐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예. 그리고 말이죠.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이런 자료들을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한테 좀 제발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그쪽에서 하시죠. 제가 할게요. 아, 나는 뭐 미통당하고는 별로 별로 뭐 인연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 그 제가 주호영 그 의원님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한번 또 할게요. 만나고 그다음에 예. 뭐라 그러는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보라고 예. 또 이렇게 문자도 주고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렇죠. 예, 나는 뭐 조용 씨도 많이 이렇게 까고 해가지고 별로 감정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 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